비에 대한 준비를 사실 안 하고 와가지고 옷 자체가 어느 정도 방수가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어라이크 쪽을 먼저 가보고. 베어레이크는 트레일헤드 1분 거리. 여러분 오늘이 5월 4일이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4월 4일날 여기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춥다고 하는 다른 채널을 올리신 걸 봐가지고 날짜 변경한 건데 5월 4일도 호수는 다 얼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거북이 달려온 닌자 거북이지. 샥. 여기 막 지금 흙 냄새랑 너무 좋지. 나무 냄새랑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 호수네.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또.
바퀴가 꼿꼿하네요. 여기 오니까 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1시간 56분 걸렸어요. 드림레이크까지. 저거 로키 마운틴 회스 이거 예. 어때? 거울이 어렵다.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툭 치면 10만원이네. 로키 마운틴 저런데 살고 싶다. 호수뷰. 저 얼만데? 얼마면 돼? 빨리 가자. 예쁘다, 거기. 아까 비 오던 거랑 같은 날 맞은데. 날씨가 엄청 오락가락해요. 마을 자체가 되게 조그만데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대대적인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수기 대비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숙소 앞에도 그랬고. 원래 여기 예약할 때 계곡뷰 그런 거라서 예약했는데 공사가 한창입니다.
커피를 사러 가볼까? 요거는 진짜 궁금했는데. 버터멜론? 응. 버터스카치. 맛있겠다. 좋아. 뭘 혹시 몰랐던 거야? 땡큐, 해브 나이스 데이. 에스테스 파크에서 왜 태피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태피집이 많아. 이것도 태피집이고 저기도 태피집이 또 있어. 도로 공사 중 아니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동네가. 문 닫은 곳이 되게 많아요. 일찍 닫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아쉽네. 일찍 닫는다 다 진짜. 태피집 여기 또 있다. 태피집이 여기 유명한가 봐.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벌써 차들이 많이 주차해놨네. 저녁은 타이푸드. 엄청 맛집인가 봐요. 성냥 믹스크림, hot, right? And one steamed jasmine rice? Yes. And spicy noodle. And can I ask them, what is the beverage you look like orange beans? Oh, that's Thai iced tea. Thai iced tea? Can I get on? Yeah. The food is very hot. Is that okay? Oh, really? Really hot? Yeah. Want to do medium? Compared to Thai restaurant, we are higher. Oh, really? The spicy is higher. Medium, please. Yeah. Thank you. 저쪽에서 먹고 있어가지고 무슨 음료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서 시켰는데 하이 아이스티래. 맛있겠다. 맛있네. 무슨 맛이야? 달달해. 달달하고 모르겠어. 맛있어. 달달하고 가벼워. 근데 약간 밀크티? 어, 밀크티도 좀 가벼워. 달달하고 그런 맛이에요. 그런 맛이야. 추워서 꼬면꿍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스민밥. 스파시 누드. 되게 맵다고 했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맛있습니다. 끝도 안 매워요. 맛있었다. 고맙습니다. 150피트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지금 숙소에 돌아왔고요. 원래는 여기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트레일 리치 로드. 근데 여기 지금 도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가려고 했던 데가 되게 많았어요. 저 여기도 무슨 툰드라 지형 같은 거를 트레킹 해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원래 여기랑 그 알파인 비지터 센터 여기도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이 길이 다 폐쇄되어 있어요. 내일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다시 들어가서 다른 트레킹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그 엘크 같은 거 막 봤던 데가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니까 이 컴레이크 트레일 이쪽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일 요거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